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인공지능 혁명 2030, 벤 고르첼 박사는 사실 수명 연장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제 수명 연장, 죽음 극복, 이런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death of death, 죽음의 죽음, 수명이 연장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안 죽을 수 있다. 사실 뭐 사람이 이 사람의 몸체라기보다 뇌를 보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뇌를 완벽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관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보관하는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보관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AI, 제4차 산업혁명의 AI가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 혁명이 오고 있고 이 인공지능이 없으면 그 계산 수만 개의 복잡한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그죠? 수십억 번, 수천억 번의 경우의 수를 넣어서 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양한 것을 다 노력을 해봐야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없이 수명 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최고 전문가인 이 벤 고르첼 박사가 일반 인공지능협회 회장인데 초파리를 연구하여서 그 초파리의 수명을 4배로 연장시키는 연구를 하였고 거기에서 약을 개발해서 인간이 오래 살 수 있거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죠. 8월 달에 라드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제가 갔는데 약 1000명 이상이 왔어요. 거기 왔던 사람들의 IQ를 더하면 어느 행사보다 IQ가 높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오 박사들이 거의 다 모였고요. 나노 박사들이 다 모였고요. AI 인공지능 박사들이 다 모였고 의사들이 모였고요. 간호사들이 모였고 수명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여기 발표를 쭉 하고 있는데 RAD, R-A-A-D, RAD, Revolution Against Aging and Death예요. 그러니까 Aging, 노화와 Death, 죽음. 노화와 죽음의 혁명이 온다. 이제 늙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이 많은 박사들이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We don't have to die.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아주 프레이즈로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쳐다보면서 We don't have to die.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팔찌를 꼈는데 이 팔찌는 자, 뭐냐 하면 냉동인간. 내가 죽자마자 팔찌 낀 사람은 얼른 이 알람을 켜고 의사들이 달려와서 나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맥스모아 한국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왔다 갔는데 제 친구입니다. 나타샤. 부부죠. 이 사람들이 지금 트랜스 휴먼 협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에 지금 현재 약 150개의 사람의 신체죠. 지금 얼려놨습니다. 냉동 보관 중입니다. 아리조나주에 있고요. 이게 197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맥스모아는 어릴 때 이 회사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CEO, 지금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액체, 질소 속에 집어넣어서, 액체가 아니죠. 여기, 알코아.org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곳에 자기 키,
에 맞게 관을 맞추고 이름까지 써놓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내요.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이것을 내면 마지막에 베네피셜이라고 내가 죽으면 이 내가 낸 이 보험은 알코아사에 간다. 이거 정도만 해놓으면 내 몸을 냉동 보관시켜 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냉동 보관하고 있는 처음에 한 2시간 반 동안 피를 빼내요. 사람의 몸에서. 왜냐하면 피가 갑자기 응고되면서 이 혈관을 찔러가지고 혈관이 파괴되면 나중에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쫙 빼내고 그 다음에 혈액을 대체하고 마이너스 149도로 꽉 눌려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냉동 보관하는 냉동 크라이오닉스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냉동 보관하는 이런 학문. 그리고 트랜스 휴먼이라고 트랜스 휴먼 당수입니다. 졸탄 이스타바는 트랜스 휴먼 당수인데 이번에 오바마 다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경쟁해서 지금 6위, 5위, 6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트랜스 휴먼 당. 트랜스 휴먼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렇게 군사 군비로 예산을 많이 쓰지 말고 수명 연장 그리고 죽음 극복에 정부에서 돈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명 연장의 라드 페스티벌을 조직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중에 베나딘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을 보면 킬힐을 신고 있어요. 거의 20cm 킬힐. 8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킬힐을 신고 달리면서 돌아다녀요. 이제 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죽음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과학 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 여성도 텔로미어라고 DNA 꽁지에 이렇게 효소 덩어리가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효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고 주름이 생겨요. 그 텔로미어를 이 여자는 수술해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알렉스 자바론 커프를 잘 보시면 이 알렉스 자바론 커프가 젊은 수명 연장 또는 노화 역전 노화를 그죠 이제 방지하거나 노화를 예방하거나 노화를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노화를 역전시켜서 20년 더 젊어집니다. 이제 이랬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약을 개발하는데 이 사람이 신약 개발을 혁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넣어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이러이러한 질병에 딱 맞는 알약을 만들어내라라고 명령을 딱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 분자 구조를 막 만들어서 신약 개발 후보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알약이 성분대로 약을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이제 3개월만 약을 먹여서 그게 확실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신약 개발 10년 그리고 1조 원 또는 3조 원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약 개발을 3개월 또는 1년, 2년 그리고 신약 개발 1조 원 또는 3조 원을 거의 몇억 또는 몇십억으로 줄여서 이 사람이 지금 논문,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모든 메디컬 저널지에 다 발표를 했고요. 이 사람 지금 가장 핫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같이, 그죠, 공동, 연구를 하려고 해요. 인실리코 메디슨의 자바론 코프입니다. 이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에도 반드시 이렇게 인공지능 혁명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이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수많은 계산들, 엄청난 계산들, 경우의 수를 다 인공지능이 연구를 해서 인간보다
훨씬 인간의 머리보다 수십억 배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신약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뷰티 칸테스트 해요, 이 사람이. 얼굴을 보고, 얼굴을 사진 찍어서, 화장 안 한 얼굴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여기에 주름이 두 개가 생겼고, 닥스클이 있고, 여기에 여드름이 생겨서, 이렇게 얼굴이 약간 찌그러졌고, 뭐, 볼살이 이렇게 뒤퉁겨졌어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간이 안 좋다. 뭐, 위가 지금 안 좋다. 뭐, 위암 정도 수준이다. 까지 알려주는 AI 뷰티 칸테스트를 하는데, 이 미를 누가 보느냐 하면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보고 사진을 보고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질병을 알아내고 아니면 당신은 지금 어디가 나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이러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치료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처방까지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2030에 보면 국가를 어떻게 만드나 로바마 이야기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사진만 보내도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내주는 이런 인공지능, 뭐 노래를 만드는 그죠, 그 다음에 뭐 팝송을 만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드는 수많은 다양한 인공지능,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일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혁명 2030, 저자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